보세요. 톤으로 바꾸니까. 네. 문제 없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진행이 됩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네. 이유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블리자드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네. 최근 들어서 글래디에이터 이슈가 좀 있었어요. 네. 왜냐면 저한테 사실 이제 여성 선수들이 저한테 먼저 좀 제보를 그렇죠. 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언니 이거 글래디에이터 연습하려고 하는데 네. 조금 자꾸 튕겨서 연습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러면 한번 기존에 있던 맵을 한번 구해서 연습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희 지금 레디스 종족 챌린지에서도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운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조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예. 자, 아무튼 경기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 좀 끝에 일단은 사실 맵의 변화 이 부분이 지금 양 선수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사실 이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감독도 아마 맵이 변화됨에 따라서 네. 지시사항을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조금 더 머릿속이 사실 복잡해졌을 쪽은 어찌 보면 알반맨 선수 그래요? 오히려? 네, 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사실 글래디에이터 생각을 하고 나왔다가 왜냐면 어느 정도 글래디에이터가 상상 맵이기 때문에 나름 토스가 테란을 상대로 뭔가 준비를 좀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너무 그냥 좀 무난한 맵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약간 예. 뭔가 전략을 건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알반맨 선수가 조금 더 부담을 충분히 느낄 만한 전장이죠. 예. 아, 그 카봇 모드도요. 네. 저희가 오늘 딱 이제 레이디스 KCM 레이디스 종족 최강전 개막전에 한번 도입을 해볼까 했는데 역시나 아직 카봇 모드도 조금 안정화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서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할까 하다가 안 했습니다. 예, 그것도 네. 이미 시도를 하려고 했었던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호 올라가고 있는 알반맨. 나는 양 선수 모두 일단 무난한 출발을 보여줍니다. 다린 선수는 센터 쪽 SCV 보내주면서 센터 게이트도 그렇죠. 충분히 좀 의식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네, 확인하면서 한시 쪽으로 방향을 꺾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어쨌든 센터 경했지만 원서치. 프로부터 대각으로 네. 서로 지금 못 믿는 상황 센터를 굉장히 의식하는 네. 모습입니다. 바로 대각으로 그냥 가나요? 센터 경유해서 바로 네. 대각으로 가고 있는 알바맨 이제 찾아내 근데 뭐 한시에 있는 걸 확인하고 있는 네, 달인 달인 선수 같은 경우는 혹시나 전진 게이트나 이런 부분에서 질럿이 오는 걸 의식한 심시티로 본진에서 시작을 해줬고요. 야, 7시 가다가 또 방향을 꺾었네요. 네. 7시 마저 찍고 나온 게 아니라 하필이면 또 최고 마지막 반대 방향으로 이러면 7시 또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아, 이거... 7시 안 찍고 나왔거든요, 제가. 네. 에이, 안 봐! 이거 가요. 바로! 근데 지금 달인 선수 SCB도? 프로브가 안 왔다? 아, 그러니까 입구 언덕 위쪽 살짝 올라갔다가 설마 그냥 내려왔나요? 그러니까 언덕만 보고 건물이 되게 안쪽에 지금 다 지어져 있는데 제 기억에 다 들어갔어요. 네, 근데 SCB가 지금 5시 스타팅을 확인할 다 들어갔어. 여기까지 왔었어요. 바로 이 팔면 옆에까지 들어왔어요. 이유가 전혀 없는데. 네, 그러니까 몰래 건물이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보통은 몰래 건물은 트리플 쪽에서 많이 좀 체크를 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네. 그 100시 옆에까지 갔던 거 네. 확인했거든. 기억이 나거든요. 굉장히 예. 멀리까지 지금. 예, 옥저버가 찍어보면 그 건물 보는 거 알 수 네. 있죠. 다시 올라갑니다. 오, 깜짝 놀랐네요. 예. 그 사이에 알반맨 선수는 7시 찍고 11시로 예. 올라가면서 여러분은 예. 마린에게 정리를 당하고 앞마당 가져가는 모습까지 네. 모두 확인이 다시 한번 재차 진행하면서 확인하고 있는 네. 달인입니다. 뭔가 지금 알반맨 선수가 몰래 건물을 했을 거라고 확실히 좀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SCB 본진 안쪽 들어와서 구석구석 그러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예. 근데 대려 알반맨 선수 나 별거 없는데요? 이게 그냥 무난한 운영입니다. 그 티어가 좀 높은 선수들이 특징이죠. 네. 나보다 티어 좀 낮은 선수들은 날빌 쓸 가능성이 있다. 난 거기에만 안당하면 사실 경기 운영하면서 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네.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심리적인 예.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본다면 알반맨 선수가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그렇죠? 달인 선수가 의식을 하게 만들었고 네.
뭐 할 거지 얘? 막 이런. 네. 뭘 하려고 이러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복잡하게 좀 하게 네. 만들었거든요. 마인드 여기저기 꼼꼼하게 매설하고 아, 이 의심스러운데. 네. 여기도 그렇죠? 여기까지 9시도 아 뭐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 다리 선수 진짜 온 맵을 다 정찰하고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12시도 갔었고요. 그러니까 5시도 갔다가 9시, 3시 와 진짜 그 지금 알바면은 관심이 없어요. 네. 아니 이 언니 왜 이렇게 벌초가 여기저기 다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야, 맞았어요. 네, 지금 의심이 굉장히 많아진 다리 선수입니다. 네. 자, 마인을 밟았습니다만 중간에 벌처를 커트해주고 네. 의심의 끝은 저랬습니다. 7시도 없고 이거 네. 6시는 안 가나요? 저 벌처? 네, 일단은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이 네. 벌처는 그러니까 드라곤 숫자 파악하고 이러니까 아, 별거 아니었나 보네. 네. 어? 내가 의심이 너무 지나쳤나? 약간 이런, 아니, 이런 의심, 느낌이죠. 세상 살다 보면 의심하는 게 더 나은 게 있어요. 네, 그렇죠. 생활하면서 네. 네. 일단은 드라곤 피가 아까 비비! 한번 빠졌던 아 터졌어요. 이러면 더블케이오 쪽도 넥서스 어 프로야 마이 한번 잡아줄 수 있죠. 예 트리플 타이밍을 자원이 쌓여 있었는데 예 늦춰주는데 성공을 했고요. 네 400 이상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아머리 올려주는 다린 선수. 네 일단은 뭐 이렇게 되면 결국 다린 선수는 투팩에서 머신샵 추가로 달아주면서 예. 두 개 다 이제 탱크 꾸준히 좀 모아서 한번 병력을 좀 업그레이드 위주로 찍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아머리를 빠르게 올려주기 때문에 테란 쪽을 좀 생각할 가능성도 높고 네, 본진에 뿌려봤네요. 네. 그냥 여전히 투 팩토리 상태 그리고 꼼꼼하게 3시 네, 쪽에 바로 지금 공일업이 돌아가기 네. 시작했습니다. 아머리 3시 쪽에 다시 한번 마인을 더 매설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여튼 일단 이번에는 네. 뭐 옵저버를 대동을 하고 일단 뭐 오기 때문에 마인 제거는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다린 선수가 비교적 뭐 벌처로 굉장히 여기저기 서치 다 다니고 한 거에 비하면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와서 트리플 타이밍을 늦춰주는 데는 예. 깔끔하게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넥서스를 소환하고도 자원 조금 남은 상황이었고요. 일단은 벌처 네. 커트해주고 있는 알반맨. 알반맨이 테란을 전멸시키면 대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렇죠. 네. 지금 다린 선수는 정말 테란의 남은 에이스 카드이기 때문에 그쵸? 이제 또봉순 선수를 잡아낸 알반맨 선수가 그냥 기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가 네. 상당히 좀 되는 부분인데 박성균 감독의 운명도 다린에게 걸려있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알반맨 선수에게 다린 선수가 잡힌다면 우리는 다음 주에 박성균 감독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박성균 선수가 괜히 김재훈 선수에게 한판 하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 네. 자 그러면서 어쨌든 확장을 하고 있는 알반맨입니다. 자, 엔베까지 올려주고 있고 적진을 살펴보고 있는 알반맨의 옵저버 꼼꼼하게 서치를 지금 해주면서 이제 맞춰가는 운영을 양 선수가 예. 조금 해줄 것 같은데 선수 바로 지금 딱 옵저버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그렇죠? 다 확인해 올라가면서 서치 성공. 예, 맞습니다. 감독은 패배팀 감독은 연임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팀 감독은만 연임할 수 있는 자격 요건 뭐 연임 하나 안 하는 뭐 자기 마음이지만 자격증을 얻어갑니다. 다린 선수가 굉장히 어찌 보면 좀 타이밍. 엇박자 타이밍이라고 할 수 예. 있는 타이밍에 뭐 한번 굉장히 위협적인 탱크 숫자가 꽤 지금 많이 쌓였거든요. 아주 많아요. 타이밍 러쉬를 한번 나옵니다. 이미 지금 더 마인 네. 공사가 네. 비교적 지금 잘 되어 있고 아 자리를 좀 잘 잡아주는데 아 드라곤 지금 빨려 들어가서 지금 한 개 녹았고요. 빨려나갔죠. 예. 네. 자 이럴 때 침착해야 되죠. 의뢰의 테라는 저렇게 아파야 와서 농성을 합니다. 아 털의 공사까지 하고 있는 달인. 아 이거 지금 달인 선수의 타이밍이 굉장히 사실 지금 뭔가 옵저버가 본진 안쪽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진출하는 부분에 대한 시야를 알반맨 선수가 전혀 못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와 이거 마치 진짜 우리 집 들어오는 것처럼 너무 예. 앞마당 쪽까지 달인 선수가 진짜 장악을 쉽게 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저는 이 정도 되면 허둥지둥합니다. 제가 포스거든요. 네. 허둥지둥. 그렇죠. 이게 지금 뚫어 내려면 뭐 셔틀의 질럿에 벙커가 아니 벙커네요. 벙커요? 네. 지금 셔틀의 질럿에 뭔가 지금 막 벽이 많아야 뚫어 내는 건데. 생각 때문에 걷어내면은 물론
좋죠. 아 근데 네. 지금 서플 때리고 있고. 아 이거 제대로 지금 벙커와 서플 길막이 딸려나가 효과를 봤습니다. 완전 박자가 지금 어긋나가지고 셔틀이 모습 살짝 보여졌는데 드라곤이 너무 많이 녹았어요. 예. 아이고야. 아이고 넥서스. 넥서스 날아갔고. 거기 앞마당 지금 지어질 자리에는 마인이 마인 매설 아, 역시 믿고 쓰는 다리 카드 이러면서 다리 선수 본대 쪽에서 이유가 있어요. 테크 올라갈 거 다 올라가고 공일업도 완성. 박성근 선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러면서 진짜 이거 탱크와 벌처 뭐 지금 입구 쪽은 조여놓고 나름 그리고 또 3시 쪽까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급하게 안 합니다. 다린 선수 여기까지 밀어냈으면 그냥 차분하게 앞마당 조여놓고 3시 쪽만 밀어내면 3시 위험한데요. 네, 두스 공격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아이고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없어요. 니네 갈 데가 없다 야 얘들아. 입구 쪽도 마지막 지금 짜내기 질럿인데 호수야 니네가 갈 데가 어디 가니. 지금 곧 집 앞에 지금 저기 보글보글한데 다린 선수 타이밍 너무 좋은데요. 확실히 경륜? 아, 경험과 연륜이 느껴져. 네. 와 스케트두둑 야 그렇지 변수가 없다 확인해보는 거고 멀티 지금 다 확인했어요. 혹시 네. 몰래 멀티? 아, 프로버 나갔는데 네. 나갈 데가 없지 갈 데가 없잖아. 그쵸. 근데, 왜 딴 데 넥서스 있나? 진짜 정말 다린 선수는 아, 이 선수가 사실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스타를 하는데도 이 정도의 지금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와 진짜 대단하네요. 인구수 109대 67 다린 선수가 알반맨 선수를 잡아내면서